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아, 제목을 보시면은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본 1원입니다. 우리가 인스티비에서 재경관리사 과정을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종화 회계사이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잖아요. 뭐 그런 OT를 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걸 하겠습니다. 뭐 재무회계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강의일 텐데, 어쨌든 예, 보시죠. 저의 강의 특징, 뭐 가장 궁금하겠죠. 일단 제일 위쪽이 가장 중요한 놈이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출제위원이고 뭐 저자였다. 아, 지금은 이제 3일 회계법인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3일 회계법인 있을 때 제가 이제 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출제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출제를 26번인가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1년에 시험이 3번이나 4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번이나 있죠. 그때 당시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저자였었다. 뭐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할 거 없이 뭐 다 제가 부분적으로, 어쨌든 뭐 획책은 2명이나 3명 정도 나눠서 쓰거든요. 보통 이제 2명 나눠서 쓰는데 제가 다 전과목을 다 과정을 책을 썼었다. 그 다음에 아 뭐 그럼 끝났죠. 뭐 끝났죠. 왜냐면 재경관리사가 사실 이제 문제은행식이거든요. 이제 문제 풀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출제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PPT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강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잖아요. 저는 뭐 제가 힘들더라도 PPT 강의를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먹었고, 그렇게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뭐 기본 이론하고 문제 풀이를 싹 다 PPT 강의로 할 겁니다. 뭐 강의는 뭐 진행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전체 이제 기본 이론하고 문제 풀이까지 하게 되면은 뭐 100강은 뭐 당연히 넘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한 강당 이렇게 아주 길진 않을 겁니다. 뭐 45분 전후로 해서 뭐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뭐 다 해서 문제 풀이까지 해서 이제 100강 정도는 조금 넘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목이 세 가지잖아요. 야, 그럼 뭐 기본 이론은 알겠어. 뭐 이론 강의 하는 거겠지. 문제 풀이는 뭐로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3일 회계법인 책이 시험 범위거든요. 그 책으로 하는 거예요. 책에 연습 문제 있죠? 그걸 하는 겁니다. 100%를 다 풀이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이제 강의할 겁니다. 물론 원칙이 100%라는 얘기는 예외도 있죠. 정말 야 이건 정말 거지 같은 문제가 있다. 이건 정말 때려죽어도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문제가 정말 아주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강의 안 할 것이고 웬만한 것들은 다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99% 이상은 강의한다 보시면 됩니다. 책에 99%. 예, 그 다음에 또 요약서로 강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서가 따로 있냐? 요 책이 따로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법이다.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에서 출간한 그 재경관리사 책이 있는데, 그게 시험법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물론 거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낸다는 것이지, 거기 있는 것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뭐 연수 문제에서 벗어나서 시험 낸다? 당연히 내는 것이죠. 내용이 거기 있는 내용 바탕으로 낸다는 얘기지, 문제는 당연히 새로운 문제도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 문제 은행이 따로 있는 것이고 문제 풀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이 책이 이거를 요약서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거의 뭐 10%입니다. 이거 100%가 아니라 10%입니다. 무조건 요약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강의들이, 시중의 강의들이 그냥 책으로 강의합니다. 쭉 책 펼쳐놓고 강사들이 칠판에다 강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해왔었죠. 그 강의를 하면서도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책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책이 뭐 100페이지야.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한 20페이지인데 나머지 80%는 안 중요한 건데 다 이제 강의하고 또 심지어 그걸 막 밑줄 긋고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써머리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야, 그러면 써머리니까 강의가 짧겠네.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100강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써머리긴 한데 핵심을 요약해서 반복하는 것이지, 사실 안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 친 것입니다.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들은 가지를 다 쳤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딱딱 요약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요약서로만 진행을 하더라도요, 페이지가 PPT로 지금 1000페이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500페이지 정도로 이제 축약이 될 텐데, 그 요약서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요약서는 당연히 반드시 사셔야죠.
야, 그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네. 요약서가 있고 3일 회계 법인 책이 있겠네. 그럼 요약서는 당연히 그거로 간행이 진행을 하니까 그걸 진행하니까 그걸 사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야, 그럼 3일 회계 법인 책이 그게 시험 범위라며. 그럼 그책 사야 돼? 야,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왜냐면은 어차피 거기 내용하고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요약서로 다 진행될 거니까 100% 커버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문제 풀이는 그 책으로 쭉 네가 PPT 띄워서 강의한다며. 야, 그러면 필요 없겠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해설까지를 제가 거기다 넣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문제만 띄워놓고 쭉 강의할 거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도 뭐 크게 대세 지장 없어. 뭐 다만 이제 번거로운 건 그런 것이죠. 3일 회계법인 책을 사지 않게 되면 이제 번거로움은 있겠죠. 문제 풀이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걸 이제 다 다운을 받아야 되죠. 다운을. 그 책 파일을 다 다운받기에는 좀 빡시잖아요. 책을 잘 사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사는 걸 이제 추천드린다. 다만 이제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고 그냥 아우 귀찮더라도 그냥 파일 다운받아서 그냥 강의 들을래.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문제풀이 책에서는. 다만 요약서는 필수로 책을 사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요거는 선택사항이고 요건 이제 필수로 사셔야 된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죠. 뭐 출제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고려해서 시험 범위를 줄여준다 라는 것이고 뭐 그런 또 컨셉하에 요약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방대한 회계학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시켜주는 강의입니다. 제가 뭐 정말 온갖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정말로 많은 강의를 하거든요. 보여드릴까? 여기 뭐 이렇게 쭉 있잖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강의로 뭐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뭐 회계학을 암기하는 것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해시켜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회계사 업무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무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회계학을 마스터시켜드리겠다. 뭐 가장 큰 것은 뭐 저쪽에 앞에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좀만 봐도 굉장히 좀 공부할 맛이 날 거다. 그 다음에 제 소개 또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OT 시간이겠죠. 예, 뭐 학교 쪽 나왔고, 그 다음 회계사이고, 이제 세무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일 회계부를 쭉 다니다가, 뭐 퇴사한 지는 좀 됐죠. 좀 퇴사한 지는 좀 됐고, 몇 년 됐나? 기억도 안 나네. 어휴, 벌써 그렇게 됐구나. 9년 됐네. 3일 회계부는 퇴사한 지가 한 9년 됐네요. 네, 거기 이제 3일 아카데미라고 이제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뭐 강의를 많이 했었고, 뭐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신우회계법인에 이제 있습니다. 뭐 이사로 재직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이사. 사회이사 들어보셨죠? 회사 밖에 이사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회의하러 가는 거예요. 회의도 하고 주총도 참석하고 해서 한 번씩 한마디씩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이제 감시하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사회이사입니다. 여기 이제 상장사인데 화장품 회사의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고 이 재직이라면 좀 그렇다. 아무튼 사회이사로 돼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안 해본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야 너 이 강의 해봤어? 하면은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강의를 했었고 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로 다 회계사, 세무사, 뭐 저쪽 밑에 뭐 공무원까지 해서 뭐 시험부터 어려운 시험까지 뭐 안 해본 강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스티비 쪽에서는 뭐 재물 손해 사정사, 그다음 뭐 재경관리사 풀세트로 다 하고 신용분석사도 풀세트로 다 합니다. 저는 하게 하면 다 풀세트로 다 합니다. 저는 뭐 부분적으로 안 해. 단대 보면은 뭐 재경관리사 과목 3개니까 강사 재무회계 1명, 원가관리 1명, 세무회계 1명인데 저는 뭐 온갖 강의를 다 해봤고 했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이어서 하나만 딱 얘기해보죠. 뭐 더 강의 얘기해봐야 뭐 어차피 뭐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고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본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강사가 1200명이 넘어요. 실제로 1년에 한 번 이상 강의한 사람들이 1200명 이상인데 그중에서 7명, 8명 상을 주거든요. 제가 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를 1% 이내의 강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중에 이제 회계학도 뭐 상당히 강사가 많을 텐데 수십 명이 될 텐데 1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지금 10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텐데 회계사만 봤을 때도 뭐 제가 회계학을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빨간 색칠한 거는 뭐 알죠? 중요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재경관리사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나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관리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네 소개하고 있지만은 궁금하다. 뭐부터 공부하는 거냐? 재무회계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순서 상관없어요. 원가 관리를 먼저 하든 세법, 세무회계를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이 세무회계가 세법입니다. 세법은 알죠? 세법입니다. 아, 재무회계부터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참고로 요거는요 우리가 뭐 개설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뭐 내년에 또 뭐 정신이 나면은 또 시간이 나고 하면은 이거는 뭐 개설할 예정인데 그래서 가장 어렵고 가장 수요가 많은 재경관리사를 제가 강의한다. 이거는 두 과목이고요. 이건 한 과목이죠. 다 제가 책도 썼었고 출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과목 상관없이 뭐 다 제가 하여튼 뭐 했었어요. 뭐 책도 사실 70권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 별로 관심 없지만 이제 18권을 썼습니다. 1년 동안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가능했지? 하여튼 뭐 18권 썼고 그래서 제가 쓰면서 느낀 바는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강의도 뭐 한 달에 150시간 이상 평균 찍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책을 18권 쓰고 그 다음에 또 회계감사도 하면서 하니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죠. 오늘 딱 결단을 내렸고 이제 아는 애한테 또 얘기했죠. 야, 나 어떤 뭐 일 좀 많이 줄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친해지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기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우리 국가공인 시험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회계감사 가면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나 너 봤어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서 봤냐? 제가 재경관리사를 지금 또 딴 곳에서 이제 찍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못 찍겠죠, 그렇죠? 이제 경쟁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네 강의 들었다 이러면서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 어쨌든 뭐 재경관리사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촬영을 해 왔었고 그 동안 이제는 이제 경쟁사가 됐기 때문에 못 하겠죠. 책을 다 썼다 뭐 이런 얘기고 수없이 많아. 제가 뭐 몇 개 뭐 샘플로만 썼지만 사실 제가 말했죠. 여기 뭐 재물 손해사정사 뭐 신용무술사 다 했죠. 안 썼잖아요. 쓸 데가 어디서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샘플로 써놨고 예, 다 해서 한 70권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5회가 끝났고 1강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우리 3일 회계법인 책 있잖아요. 그걸 제가 딱 펼쳐놓고 한땀 한땀 손으로 다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위원이고 저자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잘 요약한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 우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있는데 원래는 재무회계가 세 개 중에는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뭐라 할까 그 이름만 봤을 때는 가장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재무회계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를 인터넷 쳐보세요.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아니 제 강의 말고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굉장히 악명이 높아. 왜냐면은 너무나 방대하고 책도 조금 많이 산만합니다. 야, 책 네가 썼다며. 제가 쓴 지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됐잖아. 한 9년. 그전엔 책이 깔끔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주 누더기가 돼버려서 책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정리가 거의 안 될 겁니다. 뭐 아예 인터넷 쳐보세요. 아니면은 실제 공부해보세요. 책으로 정리가 되는지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잘 요약한 요약서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요약한 거고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따는 것들도요. 정말 잔소리 같아서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책에 맞춰서 또 그대로 이제 변호사 딴 겁니다. 별로 안 궁금하죠? 예,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강의하겠습니다. 1강 굉장히 좀 재미없는 시간이겠죠. 뭘 2강, 3강 앞으로 계속 그러겠죠. 한 4강 정도까지는 숫자가 안 나와. 회계학인데 숫자가 안 나고 계속 뭐 예,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회계의 정의가 뭔지 뭐 회계의 의의가 뭔지 이런 얘기 강의하다가 제가 졸릴 만한 그런 주제들이죠. 어쨌든 한 3-4강 정도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어느 순간 되면 숫자가 쫙 나오겠죠. 그때부터 잘 집중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서론 같은 게 좀 많습니다. 보시죠. 회계의 의인데 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은 여기 뭐 종업원이 있고 뭐 주주가 있고 뭐 채권자가 있잖아. 그럼 뭡니까? 걔네들은 뭐 때문에 회계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이런 정보 이용자들은 뭐 때문에 회계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상식으로 다 접근하시면 됩니다. 종업은 회계가 뭐가 궁금하냐 뭐가 필요하냐 쭉 써있지 한번 보실까요? 자신들이 회사에 기여한 생산성과 회사가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해서 급여 인상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급여 인상할 때 협상을 할 텐데 이걸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재무제표죠. 사실 이게 첫 페이지니까 우리가 처음 저랑 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중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아유 뭐 그냥 각자 보세요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별로 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재무제표라는 것이 FS인데 제가 영어를 딱 네 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BS 많이 들어봤죠? 재무상태표. IS 많이 들어봤죠? 손익계산서.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FS는 이제 모를 사람도 있을 텐데 재무제표라고 해서 Financial Statement인데 굳이 뭐 영어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갭이다라고 해서 GAAP인데 기업회계 기준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제가 영어 네 개밖에 안 써요. 그럼 이런 사람도 있지. 야, 우리 지금 첫날이잖아. 근데 네가 지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 지금 그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재경관리사 은근히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한 그래도 한 15명 정도의 한 명 정도는 이것이 회계 기초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회계 기초과정이 아닙니다. 재경관리사는요. 내가 어디선가 회계를 알았어.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할게요. 분계라는 단어를 난 처음 들었어.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재경관리사는 회계를 안다는 전제하에 듣는 겁니다. 분기 있잖아. 차변, 대변. 나 분기란 말 지금 처음 들었어. 그럼 이 강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듣는 거예요? 그 회계관리 1급, 2급. 뭐 제가 여기서 강의하지 않지만은 그 시중에 있는 회계관리 1급, 2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강의하는, 그런 거 듣는 거죠. 그런 거 딴 사람들이 듣는 게 제 재경관리사입니다. 난 어디선가 옛날에 회계 공부했고 차변, 대변 정도는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건물, 대변에 현금이야. 이거 알아. 그러면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들을 수 있어. 됐어요? 첫 시간이니까 잔소리가 많죠. 왜냐면 괜히 책 사가서 공부했는데 분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책 사서 공부하면은요. 이거는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회계를 최소한 들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재무제표란 말도 당연히 아는 사람이 듣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재무제표라는 말을 모르면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회계 장부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진짜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없습니다. 종업원은 왜 재무제표가 필요하냐? 왜 회계가 필요하냐? 재무제표에 급여 인상할지 말지 협상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재무제표에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있고 또는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전기에 비해서 한 두 배가 늘었대. 그럼 종업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씨 이 회사가 이익이 두 배가 늘었는데 우리는 연봉이 동결이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노조 쪽에서 뭐 난리치겠죠. 그렇죠? 종업원이 난리칠 겁니다. 야, 이익이 두 배가 됐는데 왜 연봉이 동결이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 협상할 때 데이터로 쓴다는 얘기죠. 그 회계의 어떤 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할 때가 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다 책을 다 요약한 거잖아요. 아, 재무제표 딱 보고 회사가 엉망이야. 자본 잠식이야. 자본이 마이너스야. 영업 손실이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야. 그 회사 옮겨야지. 뭐 그런 거 할 때 판단한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 재무제표 좋으면은 계속 다니는 거고 재무제표 엉망이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딴 데로 이직해야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사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회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 보면 이제 상식이자 상식. 주주. 뭐 이런 얘기 써있겠지. 주식 투자자가 이제 주주잖아요. 주주.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제 주주고 회사의 주인이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주는 당연히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필요하겠죠. 재무제표 딱 보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네. 그럼 주식 더 사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네. 자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 주식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할 때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투자한 주식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이를 판매해서 그러니까 이를 처분해서 처분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보유하는 들어간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새로운 회사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살지 말지 판단할 때 재무제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하게 되면 이제 망한다는 얘기죠. 재무제표 보면서 아, 이 회사 괜찮구나. 주식 사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존 투자액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이제 주식 산 거를 팔아버릴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지 이런 거 판단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딱 부연 설명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다 읽히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이 주주고요. 주주는 자본과 관련된 거고 채권자는 부채하고 관련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은행이잖아요. 은행. 은행 입장.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잡히는 거지. 그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주주랑 관련된 게 자본이고 채권자 관련된 게 부채. 그 정도로 사실 알았었어야 되는 것이죠. 야씨 나는 회계 공부했지만 그 정도 다 까먹었어. 그럼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할 때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일단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해.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하잖아요. 분기 안다는 전제에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분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친절하게 얘기해 드릴게. 자산과 비용의 증가, 차변. 그랬죠? 그렇게 배웠었죠?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뭐 까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 오케이. 그랬었지. 그 다음에 감소는 반대죠. 자산과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이고요. 부채 자본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이잖아요. 그게 다였잖아, 분기는. 그래서 그거고. 그래서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으며 빌려준 돈은 상환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같은 데서 빌렸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에 차입금이 되는 것이고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주랑 관련된 것이 자본 쪽이고요. 채권자랑 관련된 것은 부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채권자들이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으며 빌려준 돈 상환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연설에서 강의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한다 했었고 정말 뭐 1200명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강수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신용분석 이런 강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행 사람들이 왜 재무제표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어떤 기업이 와서 은행 와서 돈 빌리러 왔대.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뭘 보고 판단합니까?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 회사 재무제표 안 좋네. 돈 빌려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재무제표 좋네. 돈 빌려줘야지. 이자 싸게 해줘야지. 이런 거 다 재무제표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용분석이라는 거 참고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려준 돈 떼어먹힐지 이런 것들 다 판단하려면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된다. 회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금을 더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고 회사한테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상환 능력 돈을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필요로 한다. 경영자, 아니 당연히 CEO죠. CEO니까 당연히 지 회사니까 재무제표 봐야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얼마인지 또는 얼마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예측하려면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추세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 회사가 지금 계속 영업 손실이 나는구나. 점차 안 좋아지고 있구나. 점차 좋아지고 있구나. 재무제표 보면서 어떤 추세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경영자는 이제 현재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필요로 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다 지금 한 10분 정도 좀 강의했나요? 한 5분 강의했나? 정말 하나도 영향가가 없죠.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이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제가 이야 정말 강의 잘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면 숫자가 딱 나와야 그때 딱 느낌이 올 텐데 지금은 뭐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도요. 상식으로 다 풀 수 있잖아요.